진화하는 철은 새로운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LNG를 연료로 하는 추진선의 시운전이 있는 날, LNG는 친환경적이지만 석유보다 위험성이 높기에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액화된 천연가스로서 아주 위험한 걸 연료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 규제에 따라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LNG 선박이 늘어가는 추세. 하지만 LNG의 문제는 온도가 낮아 보관이 어렵다는 겁니다. 보시면 LNG가 영하 165도의 LNG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수납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이제 성해가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성해가 이렇게 많이 끼어 있죠. 영하 165도라는 극저온의 LNG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LNG 저장 탱크를 고만간 강이라는 새로운 철로 만들었습니다. 고만간 강은 철에 망간이 함유된 합금 철입니다.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극저온에서 견딜 수 있는 소재죠. 안 나오면 또 거기 또 이해운 회사는 세계 최초로 고만간 강을 이용해 LNG를 담을 수 있는 연료 탱크를 제작했습니다. 기존의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부프로 니켈강이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요. 니켈이 귀금속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강도상으로도 조금 기존의 다른 강에 비해서 제약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성과 그 다음에 어떤 강도 부분을 고려해서 개발된 게 고만간강이 아닌가. 철이 망간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철의 가장 큰 강점은 다른 소재와 결합함으로써 소재의 장점을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3년 철의 망간을 대량 함유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만간 강을 개발해냈습니다. 망간을 다량으로 이렇게 철강에 첨가하게 되면 극저온에서 철강이 유리처럼 바스라지는 깨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극저온에서도 쉽게 말씀드리면 엿처럼 이렇게 쭉 늘어날 수 있는 깨어지지 않고 변형이 발생하는 높은 인성을 가지는 기능을 부여하게 됩니다. 망간이 함유된 철은 영하 196도 이상에서 깨지는 게 아니라 늘어납니다. 일반 철에 비해 인성이 10배나 늘어났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철인 고만간 강은 공급 과잉 시대를 맞은 세계 철강 산업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철강 수요를 개발하는 게 전 세계 철강사의 공통 관심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상업화한 이 고만간 강 제품은 철강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서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제품이고 앞으로 전 세계 철강 산업에 기여하는 효과도 아주 클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